네, 출발 증시현황입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5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뭐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이제 신규로 상장하는데 지금 공모가에서 100% 올라서 13만 원에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종근당 관련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 나파벨탄 식약처의 조건부허가 신청했던 게 불발됐다는 어제 뉴스 기사가 있었죠. 시간 외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 지금 예상 호가에서도 하한가 출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아직 식약처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초반의 흐름은 그러하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함께할 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은 김민수 대표 오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벌써 1분기가 끝나가네요. 그죠? 3월. 다음 주면 끝이에요, 다음 주면. 그러네요. 이제 벌써 18일이니까 1분기 실적과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하셨어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주식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작년 실적 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러고 보다 보니까 올해 한 3분의 1이 훌쩍 갔네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실적은 챙겨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1분기 실적 관련된 쪽이 이제 조만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힐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실적과 함께 또 주가 동향들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실적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나 데이터들이 그에 걸맞는가 이 부분도 한번 살짝 네.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수출이 잘 돼야 우리나라도 괜찮고 기업들 실적도 좋고 그러면 수출 관련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좋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봤었을 때 우상향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림에서 나오는 상황은 금액이다 보니까 수출 금액으로 표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항상 2월 달은 조업일수가 적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까지 반영했을 때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우상향 패턴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쪽이고요. 게다가 또 그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BSI라고 하는 또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쪽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이 우리 회사가 어떤 돈잘 벌고 있고 수출과 함께 실적들 괜찮다라고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죠. 근데 흐름을 보게 되면 고점에서 아직 뭐 살짝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업들 실적들과 함께 기업 환경이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흐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었을 때 이번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추정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네. 그를 그대로 반영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저희가 분기 실적 봤을 때 2019년도, 2018년도를 지나면서 한뭐 20조 원 분기 실적 정도를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136개 상장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한 영업이익이 35조가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63% 이상 증가한 수치로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작년 직전 분기죠.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보다는 또18% 이상. 그래서 실적 분기적인 동향들은 계속 우상향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될것 같고요. 게다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질 회사를 찾아보게 되면은 거의 한 136개사 중에서 112개사 정도는 한 거의 82%죠. 이 정도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93개사. 그러니까 즉한70% 가까이는 지난 분기보다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나온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쪽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수가 3000선에서 안 빠지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런 흐름이 아닐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뭐 섹터별로 봤을 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수출을 주도하는 쪽이 어디냐? 반도체 자동차죠. 이쪽과 함께 2차 전지 쪽은 또 수출 데이터는 당연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밖에 경기 민감된 뭐 철강, 화학, 해운, 또 금융주까지도 계속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보니까는 어젠가요? 그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실적들이 전체적으로 잘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하지만 이제 K자형이라고 해서 좋아지는 쪽은 아주 좋아지고, 그렇지 못한 쪽은 또좀 헤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1분기 실적 기대감이 높은 섹터나 아니면 뭐그 종목들 한번 꼽아볼까요? 한번요? 물론
통계가 다 좋다고 그래서 거기다 포함되는 게 다 좋다고는 볼 수 없겠죠. 네. 근데 좋아지는데 유독 좋아지는 쪽, 그쪽을 콕 집어서 투자에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실적 기대감 높은 섹터와 대표주들 한번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잘 아시는 뭐 반도체 쪽 당연히 좋겠죠. 작년 동기 대비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 국민이 지금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주가 됐죠.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살짝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8조 5천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는 수치에서 얼만큼 더 확대가 되느냐 여부는 나와 있는데, 또 하나 삼성전자를 볼 때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PR이 16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과거에 저희가 삼성전자를 바라보던 PR 대비해서는 좀 비싸죠. 근데 그만큼 걸맞는 성장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줘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못 갑니다. 횡보하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오히려 반도체 업황과 관련돼서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SK하이닉스가 더 맞다는 얘기가, 실적이 작년 동기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 꾸준히 우상향되면서 그대로 반도체 업황에 호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주가 탄력들이 좀 더 좋고 이를 반영하는 업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SK하이닉스가 더 어떤 관심권에게 두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자동차 쪽을 봤었을 때 현대 기아차 모두 다 또 실적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아차는 지난 전분기 대비해서는 약간 살짝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손해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을 좀 감당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꾸준한 성장세는 현대차가 돋보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큰 고객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주가는 밀리는데, 아마 실적 발표 시즌쯤 되면은 그래도 실적은 여전히 성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2차 전지는 뭐 성장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중장기적인 성장촌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세 안쪽에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인터넷 쪽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여전히 성장은 하는데 분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살짝 성장 동력은 좀 정체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수 있는 섹터가 이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입니다. 화학, 뭐 해운, 뭐 유통금융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다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모두 다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나오죠. 이런 쪽은 여전히 시장 흐름에서 주된 경기 민감과 관련된 쪽은 관심 있게 봐야 될 섹터라는 부분들이 실적에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대로 실적이 부진할 걸로 보여진다라는 네. 쪽은 조선, 방산, 무역, 뭐 운송, 가스 뭐 이런 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눈여겨볼 게 조선 쪽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번 이슈 코너에서도 조선주를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수주 잘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신조선까지 수만 받쳐주게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조선까지 수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수주도 어떤 매출액과 P와 Q에서 이제 P가 지금 반영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선 쪽도 긍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오히려 실적 때문에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섹터별로 또 그 안에 속해 있는 대표 기업들 함께 네. 좀 어느 쪽이 좋을지 어느 쪽이 나쁠지를 쭉 훑어봤는데, 뭐 당장 절대적으로 좋고 나쁨도 중요합니다만 최근 이제 실적 시즌 다가오면서 전망치가 좀 상향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네. 그런 종목들도 좀 추려주셨죠? 네, 그래서 압축해서 종목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종목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컨센서스라고 하는 실적의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IT가 많죠. IT 쪽에 대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고요. 보시게 되면은 실리콘웍스, 테스. 테스는 최근 들어서 기관 외국인 또 매수세 상당히 또 양호한 모습들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반도체 관련된 쪽의 흐름들 나쁘지 않다는 쪽의 반증이 또 나오고 있고요. 그와 함께 가장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게 YG엔터입니다. 그래서 엔터주에 대한 시각들이 워낙 뭐 YG엔터는 작년부터 어떤 몇 년간 좀 정체를 보이고 그냥 사고 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쪽이 눈에 띄고 있는데, 그 밖에 눈에 띄는 게 삼성생명, 뭐 또 NH투자증권, 어떤 금융주 쪽에서도 실적 흐름들의 동향들이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APG 시스템, 또 LG전자, LG노텍, LG디스플레이, 또 LG 관련된 쪽이 벌써 세 개 종목들이 들어와 있네요. 이런 쪽에서 실적 눈높이 높아가는 가운데, 특히 지금 APG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또 OLED 관련된 쪽의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가고 있죠. 이런 쪽도 반영을 하게 되면 종목 쪽에서 눈높이가 높아가는 종목들,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도 한 번쯤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저기 그 실적들이 실제로 어제 4월 두 번째 주 정도에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네. 것 같은데 역시 뭐 매매는 실적에 기반한 그런 매매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요즘 보면은 그래도 성장주란 관점 쪽에서 매매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네. 성장주는 쉽게 말씀드리면 노이즈 몇 개만 나오면 쉽게 또 부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실적 기반한 그리고 뭐 경기 민감 관련된 이런 쪽이 그나마 좀 더 약간 편한 주식을 편안하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지만요.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쪽은 오히려 흔들리면 모을 수 있겠다라는 관점도 충분하겠죠. 이런 흐름들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에서 해외 선물 거래하고 최대 295만 원 현금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